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리입니다. 녹음을 바닷가에서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마이크에 좀 문제가 있었는지 지금 실내에서 따로 별도로 녹음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가 뭐냐면 지난 시간에 제가 고추골뱅이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죠. 바닷속에도 유해한 생물이 있다는 걸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도 다른 유해 생물이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리고자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바닷속에 들어가시면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잡을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실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한번 오늘 물속에 한번 같이 구경 한번 하시고 물속에 어떤 생물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닷속으로 같이 가시죠. 출동! 따뿡! 누구인가? 유해조수 2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물에 들어갔는데 지금 오늘 다녀온 이 포인트는 생각보다 그 고추골뱅이 수가 적었어요. 고추골뱅이 수가 왜 적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어패류들이 좀 적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패류들을 막 먹고 자라거든요. 이 포인트는 어패류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야, 근데 우리 진수달님 이거 광배를 보니까 조만간 활강할 것 같아요. 활강 얼마나 큰지. 낚싯대가 좀 가여워 보입니다. 잡은 물고기들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야, 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얼마만에 이렇게 회를 떠먹어 보는지 이거 드셔보신 분들은 그 맛을 아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초보자입니다. 초보자, 회뜨기 초보자고 이게 고기 잡는 집게인가 보죠? 이게? 오우, 야 뭐 싱싱해가지고
자, 먼저 이 친구는 돌볼락이라고 부르는 친구예요. 돌볼락. 아주 맛있는 친구인데 한번 이 친구 먼저 떠보겠습니다. 이게 야외다 보니까 조금 위생이 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조금 보시는데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면서 배를 조심스레 떠보겠습니다. 한 점이 떠졌고요. 반대편 싹 돌려가지고 이렇게 요렇게 자르는 방식은 별로 이렇게 추천은 안 드려요. 근데 이제 야외에서 어쩔 수 없을 때 급할 때 이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딱 뼈를 뜰 수 있습니다. 아니 회를 뜰 수 있습니다. 이 내장에 미끼가 그대로 있어.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화면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투명하게 잘 떴죠. 이렇게 투명하게 좀 투명하게 잘 떠졌어요. 또 뜬 것들은 정성스럽게 또 모아놔야 돼요. 이 친구들은 또 2차 소독 과정을 또 거칩니다. 이렇게 뭐 제가 막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최대한 신경을 써서 이렇게 좀 먹고 싶어가지고. 원래 여러분 회를 뭐 저보다 다들 잘 뜨시겠지만 원래는 이렇게 뜨는 게 아니고 피도 제거를 해야 되고 내장도 제거를 하셔야 되고 그렇게 뜨셔야 돼요. 이거는 완전 진짜 현지 스타일, 바로 이렇게 드시는 스타일. 놀래미를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는 이제 놀래미입니다. 놀래미. 놀래미도 똑같아요. 방식은 먼저 아가미와 몸통 사이를 한번 이렇게 그어주고 피가 묻어나니까 이거 한번 닦아주고 잘 해가지고 요 뼈를 느끼시면서 이렇게 라인 따라 쭉쭉 내려가 주면 돼요. 내장을 가급적 건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기술이에요. 요런 식으로 껍데기 제거 잘 해가지고 회로 한번 맛있게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아, 먼저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진수달님하고 아직 닉네임은 못 정하셨어요. 진수달님하고 제가 나중에 한번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수달이 됐나요? 무슨 일화가 있었어요? 수달된 이유가? 저랑 제주도를 같이 갔는데 수달처럼 프리다이빙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렇게 닉네임을 정해버렸어요. 제 멋대로. 근데 혼자 또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좋다. 잘 지었다. 아, 피라도 얼굴 나오면 모자이크 처리. 아 당연하죠. 무조건 딱 모자이크 처리해서. 하여튼 진수달님께서 또 맛있는 회를 또 제공을 해주셨고 제가 오늘 유해조수 퇴치 겸으로 물에 들어간 건데 운 좋게 또 이런 것들을 잡고 문어도 잡았어요. 와. 문어는 또 나중에 좀 이따가 좀 저녁 나지막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먼저, 예, 이렇게 다 같이 노력해서 잡은 해산물들인데 한번 맛보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아. 야. 어우, 야, 맥주 맛있다. 야, 이렇게 바닷가에서 먹으니까 맛이 좋다네. 뭘 먼저 먹어야 되나요? 그래도 먼저 이제 수달님께서 제공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조건 내려놓겠습니다. 네. 수달님 먼저 선빵을 해주시죠. 뭐를 먼저 먹어? 그게 선빵이에요. 그게. 그게. 아, 먼저 손에 가시는 게? 예, 네, 먼저 손에 가시는 게? 일단은. 저 안 보고 있을게요. 아, 안 보고 있어요. 우리님께서 너무 아, 안 보고 있어요.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님께서 잡은 전복을 먼저 한번 먹어요. 아, 전복을 앞쪽에 있는 거 아주 싱싱한 자연산 전복. 맛있는 또 감상평 또 기대돼요 또. 와, 이 장. 와 소리 봐. 오. 아, 방금 돌 씹힌 거 아니에요? 달아. 아니 방금 돌 씹힌 거 아니에요? 아, 생각보다는 부드럽고 생각보다는 굉장히 단맛이 많이 난다. 단맛이 난다. 우리 선생님도 한번 떨려 떨려. 아씨 와 맛이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오. 마치 막 살아 숨쉬는 거 같나요 얘네들이?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 아닌데? 약간 완전히... 키가 크신 성향이. 아야 말씀. 아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그냥 바로 잡아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 기분 때문인지 아무튼 그 이 분위기 때문인지 사실 이게 너무 맛있다. 와. 맛있어요? 얼른 드셔보세요. 이 정성 때문인 것 같아.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 저는 전복 맛을 알기 때문에 전복만 말고 우리 또 열심히 고생해서 잡아주신 놀래미. 야 이거 진짜 저는 못 잡거든요. 저는 이게 아무리 어업허가가 있어도 네, 굉장히 저한테 귀한 겁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 초고추 묻힐 정도. 어떤가요? 와 저 진짜 요 해산물들은 못 먹겠어요. 이 회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진짜 이거 바로 그거 아시죠?
그 시장 가보면은 업판장 가보면 아주머니를 딱 앉으셔가지고 막 회 이렇게 썰어가지고 바로 살아있는 회 딱 썰어가지고 딱 그 맛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와, 이 바닷가 뒤에 파도 소리도 이렇게 들으면서 먹으니까 정말 네. 맛있네. 한번 드셔보시죠. 저도 얼른 먹고 싶어요. 아, 와. 소스를 좀 많이 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진짜 맛있어. 와 정말 맛있네 진짜. 이거 오늘 드셔보시죠. 농담 아니에요. 아, 저도 한번 먹어. 아, 진짜 맛있어. 와 촉촉하면서 약간 버터 같네 회가. 근데 어떻게 그 조그만한 물고기들한테서 이렇게 많은 회가 나왔죠? 사실 이 정도 양이면은 그 살아있는 채 그대로 부피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 같아요. 와 회다 회도 너무 달아요 진짜. 오, 너무 와 찰지면서 진짜 찰지다. 맞아. 진짜 맛있다. 찰진 그런 맛이다. 오 그런 진짜 그런 맛이 나죠. 찰지면서 와 상당히 괜찮습니다 진짜. 와 자연산 노래. 네 자연산 노래미. 이거 자연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듬이에요. 몰락도 있고 놀래미도 있고. 어 진짜 달라. 진짜 달죠. 또 한잔 하실까요? 와 진짜 안 할 수가 없네요. 진짜로. 와. 수고하셨습니다. 와. 참 이렇게 여기 사는 게 진짜 복인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바닷가 진짜 너무 가깝잖아요. 너무 가까운데 이렇게 바닷가도 있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좀 부지런히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참 먹을거리 이렇게 참 귀한 것들 진짜. 이렇게 참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여기 양양이 이렇게 놀러 오시면은 아까 물속 영상을 보셨다시피 그 물속에 화롯대가 버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화롯대를 보면서 생각 든 게 뭐냐면 이 화롯대 상태를 보아 이렇게 밀어 보아서는 이게 누군가가 일부러 버린 것 같진 않아. 이렇게 막 세척을 하시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떨구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양양 오셔가지고 바닷가나 민물에서 뭔가 물건을 분실하시면은 댓글에 적어주세요. 장소를 적어주세요.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우와. 네. 핸드폰이 됐든 뭐가 됐든 제가 찾아드릴게요. 진짜로 찾아줍니까? 진짜로. 찾아드리고 인증도 해드리고. 진짜로? 네 진짜로.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한번 도와드릴 테니까 소중한 물건들 잊어버리면. 왜 여자친구를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나? 아, 뭐 좀 감이 가냐니까? 아,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제가 딱 재치 있게 쳐내야 되는데, 예, 사실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런 멘트가 준비가 안 됐어. 수달님이 네. 방송 레벨이 엄청나시구나. 엄청나세요. 저 이게 당황을 잘 안 하는데. 근데 바다에서 여자친구를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 많아요. 많아. 많아. 저희가 또 찾아드리면 되니까. 하여튼 그 찾는 거는 같이 한번 또 장비도 있으시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저만 물질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도 물질을 하시고 우리 수달님도 물질을 하시다 보니까 같이 또 3인방으로 한번 또 물속에 가가지고 한번 수색해 보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어 즐거울 것 같죠. 기대됩니다, 진짜. 그래서 이따가 또 이거 다 먹고 저희 또 골뱅이 유해조수 제가 지난 편에 이제 유해조수 골뱅이를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 골뱅이 이쑤시개가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늘 그 골뱅이랑 비빔면을 같이 요리를 해서 먹어볼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네. 골뱅이가 유해조수예요? 그 골뱅이 아 지난 편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그 골뱅이가 전복과 해삼, 멍게 뭐 이런 각종 해산물들이 딱 들러붙어가지고 야금야금하고 파먹습니다. 유해조수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나쁜 놈이네. 그러진 않지만 그렇죠. 그러진 않지만 이 친구들이 먹는 주로 먹는 그런 어패류들이 진짜 굉장히 값비싸고. 맛있는 값비싸고 맛있는 그런 해산물들을 달라붙어가지고 막 야금야금 막 이렇게 파먹고 좋은 있어요. 좋은 거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요. 굉장히 속상해. 굉장히 속상해. 안 그래도 해산물이 별로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건 그 친구들이 맛이 또 제법 괜찮겠네요. 맛이 또 굉장해요. 맛이 또. 그 한번 그 이따가 또 먹고 이게 또 먹는 거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하여튼 또 다음 장면으로 한번 가시죠.